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은어낚시요. 8월 말까지만 은어낚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요, 은어낚시를 좀 살펴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지금 달이 인데요. 자, 은어들이 엄청나게 지금 몰려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한 무리가 있고요. 이쪽 옆에도 엄청난 무리가 몰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자, 은어가 엄청나게 몰려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은어는요, 8월 말까지만 잡을 수가 있고요. 9월 달부터 산란 시기이기 때문에 금어기입니다. 그래서 못 잡습니다. 자, 여기도 한 무리의 은어가 몰려 있고요. 자, 저쪽에도 또 한 무리가 몰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쪽에 은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가서 얼마나 잡으셨나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은어는 바다에 살다가요, 산란철이 되면 이렇게 민물로 들어오게 됩니다. 민물에서 산란을 하고요, 다시 바다로 나가서 커가지고 또 새끼를 낳을 때 바다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저기 가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물 낚시는요, 이렇게 풀숲에서 민물 낚시를 하기 때문에 모기들이 많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모기가 안 달려드는 약을 몸에 바르는 건 필수고요. 그 다음에 주위도 모기 약을 좀 뿌려서 모기가 안 달려들게 하시고 낚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올라가면서 첫 번째 낚시하시는 분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내려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도 고기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네요. 자, 많이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내려갈 만한 곳이 요리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낚시하시는 분한테는 딱지를 맞아 가지고요, 다시 저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서 보면 은어들이 막 모래를 막 파디집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네요. 자, 이 은어는 낚시로만 하셔야지 초망을 던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낚시로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놈들도 있고 또 몰려 다니는 놈들도 있고. 자, 물이 좀 낮은 쪽이니까 보이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잘 안 보이고 있고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에는 지나다니네요. 한 마리씩. 작년에는 은어가 작았는데요, 올해는 은어가 상당히 큽니다. 작년에는 장마가 많이 져가지고 큰 물이나 이 돌이 있는 부분을 다 건드려 쓸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어가 작은 놈들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보니까 은어가 엄청 크네요. 자, 여기서 낚시하시는 분들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에 낚시 바늘이 있는 곳에 은어가 많긴 한데요. 쉽게 잘 안 무네요. 큰 놈들이라서 작년엔 작은 놈들이 잘 물었었는데 올해는 은어가 무척 큽니다. 근데 잘 안 무네요. 자, 작년과 비교해서 은어가 엄청 큽니다. 와, 이렇게 몰려다니는데요. 자, 여기 사장님 통발에 몇 마리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잡으셨나 모르겠네요. 자, 여기 은어 밑밥은 곤쟁이라 그래 갖고 가는 새우가 있습니다. 그걸 밑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밑밥으로 좀 뭉쳐가지고 윗부분에다 던져 주시고 은어들이 모여들게 해서 낚시를 하십니다. 자, 저기 이쪽에는 물에 들어가셔갖고 낚시를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자, 이 앞쪽에도 은어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많이 몰려 있는데 잘 안 묻네. 안 무네요. 작년엔 잘 물었었는데. 자, 올해는 은어가 상당히 큽니다. 자, 낚시들을 하고 계셔갖고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돼서 조용조용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앞쪽에 잔뜩 몰려 있는데도 안 물고 있습니다. 훌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낚싯바늘 몇 개 달아서 휙휙 잡아채면 옆구리에 걸려 나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은어가 상당히 빠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철사를 끊어서 은어 지나가면 탕탕 때려서 잡았는데 두동강이 짝짝 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기 통발에 몇 마리가 들어 있는데요. 몇 마리가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사장님은 좀 잡으신 것 같아요. 아, 히트. 아, 예. 은어가 달려 나오는 것도 있고요. 피레미도 자주 나오네요. 자, 피레미는 방생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여기 꾹조그도 많이 나왔습니다. 꾹조그라고요. 고기 색깔이 예비군 군복을 입은 것 같은 고기 인데요. 머리가 좀 크고요. 근데 민물고기든 바닷고기든 예비군 군복을 입은 고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호색을 고기들이 스스로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고기들한테 예비군 군복을 갖다 팔면 대박을 칠 것 같습니다.
히트. 자, 누가 물었을까요? 피레미가 물었을까요? 아, 은어 같습니다. 모습이 은어 같은데. 자, 은어도 이제 산란 시기가 가까워져 갔고요. 이미 몸을 많이 키웠고요. 영양분을 많이 섭취해서 산란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잘안 무는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배에 기름이 끼고 또 알을 부화할 때가 되면 먹이를 잘안 먹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 고기를 힘을 빼는 것 같아요. 물긴 물었는데. 야, 변덕이 굴 올려라. 당김이 떨어지니까. 벌써 막 가차보다 변덕이 굴 올리라고. 자, 당김은 떨어질 것 같아서 천천히 지금 힘을 빼고 있는데요.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싯대가 많이 휘었습니다. 서서히 끌려 나오기는 하는데요. 시간이 좀 걸리네요. 예. 은어입니다. 쪽대, 쪽대. 쪽대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손으로 잡으셨네. 예. 꼬리를 은어입니다. 걸었네. 예? 꼬리 걸었네. 꼬리에 걸렸습니다. 역시, 알을 낳을 때가 돼가지고요. 먹이를 잘안 먹습니다. 그래서 꼬리에 걸려 나왔답니다. 자, 은어가요. 자, 바늘을 입에 물고 나오는 건 보기 힘듭니다. 꼬리에 걸리든가. 여기 또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입으로 물은지 아니면 꼬리에 걸렸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으로 입에 물리면 쭉 당겨도 되는데 꼬리 같은 데 걸려 있으면 살이 툭 터져 나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자,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이번엔 입에 물은 것 같아요. 자, 요것도 잘 무는 시간대와 또잘안 무는 시간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기적으로 이제 8월 말이, 9월, 8월 말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 달부터는 이제 또 금어기 돼가지고 낚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어들이 살을 다 찌운 것 같아갖고 입질이 활발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장시간 하시면 몇 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사장님도 히트. 자, 올라왔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